안녕하세요, 초보비행사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비행기를 언박싱과 만드는 방법은 RC 에어퀴즈라는 재생 목록에서 보시면 되고요. 세스나 181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립을 다 하고 모든 세팅을 하기 전에 이제 이 비행기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점검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프로펠러 부분, 요거를 굉장히 가기 전에 점검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스나 182의 앞부터 뒤까지 점검하는 방법을, 그리고 세팅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요 프로펠러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만들기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프로펠러가 현장에 나가면은 내가 원하는 추력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거 점검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스피너라고 해요. 요 프로펠러 앞에 요 부분을 스피너라고 하고, 요거를 프로펠러라고 합니다. 자, 안에 분해 한번 해볼게요. 스피너를 분해를 했습니다. 스피너를 분해하고 나면 안에 이렇게 고정자가 들어있어요. 고정 스피너라고도 하고, 자, 여기에 너트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트로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고정자 빼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를 이탈시키겠습니다. 뺄 때 조심해서 빼셔야 돼요. 넣으셔서 살살살살 돌려서 이탈시키시면 돼요. 부러지지 않게, 이또 부속만 구입하시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탈시키십시오.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돌리시면 빠집니다. 자, 그러면 구성 요소를 한번 차례대로 볼게요. 안에 모터가 들어있어요. 안에. 그 다음에 모터랑 요 프로펠러를 잇는 요거를 샤프트라고 해요. 모터 샤프트. 그 다음에 모터 샤프트에 스피너 플레이트를 끼우시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를 끼우시고, 그 다음에 고정자를 끼우시고, 내부 스피너 혹은 너트를 조이신 다음에 프로펠러를 꽉 잠가주신 다음에 이 스피너를 마지막으로 조립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는 비행기는 스피너가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앞에 볼트가 있어서 이 프로펠러 샤프트 여기 구멍이 뚫려서 너트로 조이는 방식, 볼트로 조이는 방식도 있고요. 이 스피너에 세 군데에 볼트가 있어서 드라이브로 조이는 방식도 있어요. 프로펠러 밸런싱을 잡는 플롭 밸런서라는 기구예요. 판매는 하비킹이나 아니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가격은 15,000원, 2만원 정도 됩니다. 플롭 밸런서를 사용해서 플롭 밸런싱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플롭 밸런서와 같이 들어있는 이런 부속들이 있어요. 이 부속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플롭 밸런싱 샤프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일이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레일이 같이 돌아옵니다. 자, 이거는 처음에 어떻게 쓰시냐면은 일단은 튜브를 먼저 끼우시고 샤프트를 껴서 끼고 스프링을 끼우신 다음에 펌프를 끼웁니다. 프로펠러를 끼우고 역순으로 추를 끼우고 스프링을 끼우시고 워셔를 끼운 다음에 고정 튜브를 끼웁니다. 조여주시면 프로펠러가 딱 센터가 맞게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러면 중앙 부위로 옮기신 다음에 프로펠러를 얘를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블레이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죠? 얘가 제일 무겁네요. 그죠? 그러면 이 프로펠러의 무게를 똑같이 맞추는 게 바로 플롭 밸런싱입니다. 플롭 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모터가 돌아갔을 때 프로펠러에 여기가 무게가 많이 나니까 원심력이 많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프로펠러가 균일하게 돌지 않고 그 추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밸런싱을 잡는 거예요. 자, 읽어보고 줘볼까요? 이쪽은 놔두고, 놔두면, 네, 제가 보고 오니까 내려가죠. 다음, 놔두면, 네, 얘는 지금 밸런싱이 맞는 거예요. 즉, 얘의 무게랑 얘두 개의 무게가 같다는 뜻이에요. 제일 무거운 프로펠러를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블레이드가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얘가 제일 무겁네요. 그리고 얘가 두 번째, 얘가 제일 가볍습니다.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는 밸런싱 테이프가 필요해요. 밸런싱 테이프가 뭐냐면은 그냥 테이프예요. 테이프인데 발라서 프로펠러의 뒷면 이렇게 돌려서 이쪽이 뒷면이에요. 아, 이 프로펠러의 앞면 뒷면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프로펠러를 이렇게 봤을 때 원래는 여기에 숫자가 써 있어요. 이렇게 돌렸을 때이 곡면이 안쪽으로 오목한데 얘가 뒷면이에요. 이게 동체 쪽. 그다음에 앞에가 볼록한데 이 볼록한 면이 비행기가 나가는 방향 쪽이에요.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걸 거꾸로 끼시면, 자, 제일 무거운 블레이드를 찾고, 첫 번째로, 제가, 얘가 제일 무거워요. 그 다음, 가벼운 블레이드에다가, 밸런싱 테이프를 붙여줘요. 밸런싱 테이프는, 종이 반창고를 사용하시면은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 밸런싱 테이프를 고정을 할때 수적 충분한 접착제를 발라서 얘를 블레이드에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레이드의 끝단으로 갈수록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잘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 이 테이프만큼 무게가 증가하는 거죠. 아직 더 붙여야 되죠. 자, 이렇게 맞춰나가는 겁니다. 아, 자, 여러분, 밸런싱 작업이 끝났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밸런싱 테이프를 붙인 걸볼수 있어요. 이게 이쪽 블레이드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예, 그래서 밸런싱이 완료되고 나면, 자, 사선으로 보여드릴게요. 블레이드를 돌아가면서 밑으로 이렇게 놨을 때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밸런싱이 딱 맞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자. 다음 블레이드 역시 지금처럼 이렇게 블레이드를 하나씩 밑으로 옮겼을 때 블레이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자, 이렇게 폴더 밸런싱이 잘 되면 프로펠러의 효율을 100%낼 수가 있어요. 비행하실 때. 그리고 프로펠러의 소음이 무지 작아져요.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서 비행을 할때 블레이드 소리가 상당히 크면 프로펠러의 밸런싱이 안 맞거나 모터 샤프트가 휘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새 비행기이기 때문에 모터 샤프트가 휘어져 있을 리는 없고 플로 밸런싱, 프로펠러의 무게를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루에 하나씩만 제가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하루에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